현재까지 추이로는 중심지역인 대구 경북이 점차 안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초기 상황으로 판단되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검사는 최대 1일 1만 7천 건까지 가능하며 누적 검사 건수는 19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확진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빠르게 증가하던 확산 추세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서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